다른 타카드는 마스터 손에서 이 다 펼쳐지는데 제가 하는 이 마루시오 타로만큼은 꼭 상담자 손에서 이 펼쳐져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신 대리로 카드를 펼치다 보면은 한 50% 정도, 많으면은 70, 80% 정도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맞든 안 맞든 상담은 제가 정성껏 해드리겠는데 만약에 문의 이 상담을 다 들으시고 나서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를 펼쳐 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48세 여자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가끔 손님의 이 타로로 손님을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용실이 지금 썩 불경기라서 썩 잘 되지 않았어. 그동안 취미로 타로를 좀 배웠는데 그것으로 손님한테 이 상담을 해주고 있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아예 타로 상담사로 나가면 좋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자, 미용실을 정리하고 타로 상담사로 뭐 업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사는 48세 여자입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타로 상담사로 업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카드는 예쁘게 놔야 운도 좋겠죠. 서울 금천구에 사는 48세 여자입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타로 상담사로 업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보통 카드는 이래 보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마르세오 타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제가 여기서 한 장, 두 장, 세 장을 다 펼치고 나머지 또 암장이란 카드를 올릴 겁니다. 그까지 보고 마지막 결말 이 밑에 이 카드는 결말 카드입니다. 호로스코프 벨라인이라는 결말 카드인데 이 결말에서 정답을 말해줍니다. 이 위에 카드, 메이저 카드가 본 카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결말에서 나쁘게 나오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메이저 본 카드에서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결말 카드에서 좋게 나오면은 그렇게 업종을 바꿔도 되겠죠. 된다, 이는 말입니다. 자, 제가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업종 미용실 딱 맞죠? 이 카드는 17번 별이라는 칼인데 사람으로 치면 여자 중에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8세 여자분은 참 여성적이고 성격도 지고지순한 편이고 가정이 있으면 현모양처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시는 업종 미용실 물개통이죠. 미용실 업을 하고 있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타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타로 한 장으로 사람의 성격도 놓고 지금 하시는 일도 놓습니다. 칼입니다. 이 카드는 지수화풍이라고 번호도 없죠. 에이스 카드인데 이 번호가 없는 카드들은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니까. 또 48세 이 여자분은 주위 생활도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고 모든 일에 추진력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설명이 또 나중에는 바뀝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18번 달입니다. 지금 업종을 변경을 타로 상담사로 나가보면 어떻겠냐.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만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시는 미용실이 낫다. 미용실이 낫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 하시는 이 또 물이고 물이고. 미용실도 물개통이죠. 뭐, 물개통이라면 식당, 여관, 뭐, 온천, 목욕탕, 미용실, 카페, 이런 개통이죠. 업종도 미용실 업종이 맞습니다. 지금 또 여기서는 미용실을 하면 어떻겠나? 그것이 질문이니까 여기서는 좀 불확실하라,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위에 암장이라는 카드를 이 장수 세 장을 다 더해서 놓는 것이 암장입니다. 제가 놓아 보겠습니다. 17번, 18번 하면 17 더하기 18 하면 35죠. 35는 제가 봤을 때는 타로를 좀 뭐 상담 내용에서 좀 아직 초보라고 하시니까 타로 공부를 더 하셔서 타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암장 카드가 이렇게 많이 7장까지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놓으면 좀 안 좋은데 딱 3장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이렇게 나란히 가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타로업을 해라는 지금 카드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공부를 더 해라는 겁니다. 자, 이 여왕이라는 것은 보통 화려한 가게, 패션 가게, 미장원 미용실도 여자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머리로서 예쁘게 막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한 가게라고 볼 수 있죠. 패션 가게나 미용실 다 맞습니다. 48세 상담자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으신 분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성격을 봐드립니다. 왜냐하면 타로하고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주 여왕이니까 아주 좋다. 여기서 사회적인 제가 지위도 있고 사회성도 발달됐다는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현모양처다 했죠. 현모양처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타로하고는 거리가 멀죠. 또 여기서는 추진력도 좋고 성격 너무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말씀드렸죠. 왜? 공부를 이 카드 5번 교황은 공부를 더 해라. 즉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타로 공부를 더 했어 상담을 하시면서 그때는 학생들도 모으고 강의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을 더 쌓아라. 여기서 추진력은 좋지만 너무 급하다. 왜? 아직 타로 상담하기는 좀 빠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8번 정입니다. 지금 단칼에 칼이 두 개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칼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은 하면 안 되겠죠. 또 설명이 전혀 틀립니다. 이 정이란 카드는 내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 결단을 해야 된다. 타로냐 미용실이냐 이런 결단을 내릴 시기인데 지금 그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밑에는 물장사, 물개통이라 했죠. 미용실하고 맞다고 했죠. 그냥 판단을 빨리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미용실은 접지 마시고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타로 공부를 더 하셔서 손님이 오시면은 타로 상담을 하면서 실력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결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실력을 더 갖추다 했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타로 상담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참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너무 추진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다 했죠. 바로 밑에 지혜가 떴습니다. 기다려라. 인내를 해라. 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해서 좀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왜? 공부를 더 해라. 그 말입니다. 6번요. 지금 현재 미용실에서 손님도 없고 불경기를 맞으니까 굉장히 이 용은 답답하다. 화를 품어낸다. 이것저것 일이 안 됐어. 굉장히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이 카드가 이렇게 만약에 바뀌었으면은
지금 미용실을 접고 공부를 하면서 타로업으로 변경을 하시도, 업종을 변경하시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카드는 나쁜 카드도 좋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답답하다. 왜?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종이 다 답답하겠죠. 경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타로를 좀 상담을 하니까 내한테도 맞는 것 같고 좀 손님들도 맞다 한다. 그래서 성급하게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미용실을 하십시오. 미용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미용실을 하시면서 공부를 더 하시면서 타로업을 변경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용실에서 하든 그래도 손님이 오시면은 공부를 더 하시면서 공부 겸 손님한테 이 타로를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이 타로 상담이나 아니면 명리나 역학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변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손님, 지금 48세 여자분 손님은, 여자분은 아주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이 타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용실을 하면서 손님한테 타로 상담도 해주고, 물론 지금 미용실 때문에 상담료는 안 받겠지만 조금 조금씩 앞으로 상담료도 받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료로 봐주시면 이 상담 내용도 틀려지고 좋은 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그래서 공부를 더 하시면서 미용실 업도 하시고 공부를 더 하시면서 손님한테 상담을 계속 해 주십시오. 당장 업종은 변경은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담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것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맞든 틀렸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것이라 하는 속마음과 맞아들었든 아니면 틀리든 저한테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